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6월 1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제주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가 생각만큼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뭐 몇 개 맞추긴 했는데 배당도 좀 띨띨하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는 또 금요일 경마 결과가 좀 찌글찌글 했으니까 오늘 토요 경마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좀 한 거라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과천 총 8개, 부산 6개 경주가 열립니다. 자, 그 중에 과천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 8경주, 2, 4, 5, 8. 부산은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과천 경마는 메인 승부가 중간에 2개, 4경주, 5경주. 부산은 2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12일 토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안말 경주로 첫 경주가 스타트를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데뷔 전에 재고 4착이었습니다. 좀 덜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약간의 골마겸으로 출주 공백이 좀 있고 직전 경주는 우전지 파행, 자, 오른쪽 앞다리 저름으로 출주 취소가 됐었던 4번말 런던 파워인데요. 출주 공백이 조금 미심스럽긴 하지만 다른 마필들이 워낙 덜덜한 놈을 만났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박현우 기수 한구라 때려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출주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믿어 못 믿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4번마 런던 파워,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금국화가 직전 경주 이현종이가 밀다 포기했던 마필인데요. 안쪽 게이트로 들어간 2번마 금국화 기습 선행 데리고 나갈 수가 있겠고, 자, 3번마 미스캠프가 약간 끌리는 마필인데 김하연 기수 무려 마이너스 5kg 감량을 달고, 자, 3번마 미스캠프 안쪽에서 차분하게 마필 제어 잘하면서 선입전기 한다면 가능한 3번마 미스캠프, 거기에 데뷔전 갔는데 능검시 모습, 경주 기록은 1분 05초, 완전히 뭐 딜딜이 배당이지만 출발시에 조금 방해를 받았습니다. 출발시에 부딪히고 직선에서 밀어보니까 끝걸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더군다나 이혁 기수가 또 배당 나올 때는 잘 때리고 들어오죠. 자, 7번마 주말의 시작도 직전 경주 흙을 맞으니까 후미권으로 쳐졌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걸음 보여줬던 7번마 주말의 시작. 거기에 이철 경기수의 9번마 동서여골도 직전 데뷔전, 데뷔전이 아니죠. 휴양후 가졌던 경주에서 출발시 상당히 출발이 좋았는데 잡고 늘어졌던 9번마 동서여걸. 자, 요 정도 안에서 흥구라 막건이 골라지고 이빠이 갖다 조져도 안 되는 마필들이 한 두세 마리 보이는데 그런 마필들 잘라낸다면 때리고 바치기 한 두 방 정도, 많아야 세 방 정도면 무조건 적중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하나짜리, 자, 4번 런던 파워에 붙여가지고 찍어먹기 한방 첫 승부 깔끔하게 한번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측권 10장 런던 파워, 4번 런던 파워 놓고 한 구라 찍어먹자.
자, 첫 승부.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중간에 두 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400 레이팅 35까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요번 경주, 무조건 상한가를 좀 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혼전성 접전입니다. 5군 승군전 맞은 애들도 있고, 5군에서 또 잔뼈가 굵은 놈 몇두가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현장에서 아마 배당판이 열리면 최저 배당이 뭐 10배는 아니더라도 한 6, 7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전부 믿을 만한 대가리가 없다라고 팔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장철의 1번마 땡큐대천이 출발하면서 부딪혀갖고 후미 쳐졌다가 올라온 놈인데요. 자, 3번마 울트라킹도 선행 경합하다가 조금 무너졌던 놈이고, 4번마 회두령이 승군전에도 많이 팔렸습니다. 안토니오 기수. 좀 짧은 모습 보였지만 경주거리 적응했고요. 5번마 홀리데이 참이 직전 경주에 고배당을 냈던 마필인데, 약간 끌린 그런 모습도 있지만, 뭐 이번 경주는 5번 홀리데이 참 안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끌고 온다면 선입 전개 가능하고, 직전 경주에 완전히 외곽으로 밀려 돌면서도 역시나 문세영 7번 패션 드 패션 승군전이지만 추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금이고요. 기습 선행 임다빈이가 간 올라간 8번 조이브라더, 역시나 옆에 9번 바잉 블레이드도 선행 출하에 나가겠고, 직전 경주 3착이긴 하지만 착차가 별로 없었던 13번마 온포인트까지 한 8마리 9마리가 접전을 이루는데요. 자, 요중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딴 놈은 못와도 요 놈은 무조건 왔다.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아마 긴가민가 아사무사하게 팔릴 놈인데요. 자, 그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치권 20장 최대 승부로 한방 첫 번째 상한가 한방 때려내겠습니다. 자, 요거 무조건 한배 타고 4경주의 상한가 한방 여러분들께 꼭 선물 올릴 테니까요.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4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연타로 이어지는 5경주 메인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4경주 황구라 분명히 때려 먹었을 겁니다. 자, 이번 5경주 연타로 오늘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상한가 1000만 원 한번 때리러 가는데요. 저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12번마 이스트 임팩트. 직전 경주에도 외곽 12번 게이트였습니다. 뭐 가는 대로 결대로 가면서도 슬금슬금 갈고 선행에 나갔는데, 직선에서 뭐 비록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배당이 더 없을 뻔했어요. 차라리 외곽으로 잘 빠져있기 때문에 좀더 짭짤한 배당을 노릴 수가 있겠다. 자, 12번마 안토니오 이스트 임팩트. 요새 안토니오 기수가 조금 잠잠한데, 다시 여기 12번 이스트 임팩트에서 한번 때리면서 다시 좋은 성적을 또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12번 이스트 임팩트를 대가리로 놓고 한 6, 7마리가 접전입니다. 직전 경주에 경주거리가 조금 길었죠. 1400. 임다빈이 감량에 3번마 유롱스타가 안쪽 게이트에 3번 게이트 들어왔고 경주거리도 줄었습니다. 자, 요 3번마 유롱스타. 자, 5경주 12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마 록파이터.
우리 조철과 팬 여러분들께 두 구라 때려준 놈이죠. A급 승부로 완장 라온 샹젤리에 로파이터 직전에 한 20배 22.8배 나왔네요. A급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었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도 대가리 놓고 라스트 보스 10번 12번 또한방 때려 먹었던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7번만 로파이터 있고 제검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이 킹캄모로 주행짐사 문성희가 받았는데 꼭 잡고도 끝걸음 나오는 그런 걸음이고요. 1분 01초 때 상당히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포화주로지만 9번마 기분러너도 직전 경주 외곽으로 밀리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배당을 냈죠. 최고 캠프의 기분러너 짭짤한 중배당을 냈던 마필인데요. 자, 다시 가능한 편성 만났고. 자, 제검 잘 받고 나온 10번마 코브라볼. 박태준 기수가 제검을 잘 받았는데 부상 때문에 요거 못하죠. 자, 우창구 마방에서 이현종이한테 한 구라 또 찬스를 준것 같은데. 10번마 코브라볼. 거기에 외곽에 직전 경기에 다 왔었다였습니다. 원앤 올리. 대길이 팔리고 부러지면서 10번, 7번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좀 나왔죠. 신부가 대가리 치면서 이 런던 액티브가 부러졌습니다. 복승식만 한 200배 가량 나왔는데요. 자, 요번 경주 재밌습니다. 12번 마 이스트 임팩트.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 또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한방. 제가 볼때한 최하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번 5경주 12번 이스트 임팩트. 현장에서 요것도 삼사하게 팔리기 때문에 아마 배당이 삼삼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12번 마 이스트 임팩트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 꺾고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한방 완장으로 두 번째 상한가 한방 때려내겠습니다. 자, 5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레이팅 65까지. 자, 요 8경주 찍어먹기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런 거큰 배당은 아니지만 조철의 주특기 짭짤하게 요거 다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방 갑니다. 단통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경마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단통입니다. 배당에 관계없이. 1.5배, 2배, 2.5배 이런 것도 부러지는 거 자주 보셨죠? 단통을 때릴 때는 승부를 볼때 단통으로 때리는 겁니다. 뭐 2배가 됐건 3배가 됐건 단통으로 보일 때는 그런 거는 배당에 관계없이 승부로도 조철의 마법은 날라갑니다. 뭐 2배짜리가 무슨 승부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면 됩니다. 조철 예상을. 실전 배팅하면서 2배짜리 오리지널 단통으로 승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철이라는 예상가입니다. 실전 배팅을 안 하는 분들은 2배짜리 맞춰봐야 별볼 일이 없겠지만 실전 배팅을 하는 분들은 2배 아니라 1.5배라도 단통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단통으로 때려줘라. 자, 이런 부탁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단통 승부는 조철이 조금 자제를 합니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도 두 방으로 때려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기 때문에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 자, 7번마 발베나죠. 발베나. 발베니인가요? 발베니. 발베니. 제가 요거를 글을 잘못 썼네요. 발베나가 아니라 발베니죠. 발베니. 발베니. 자, 7번마 발베니. 승군전을 맞았지만 문세영 기수 안토니오가 직전에 외곽이지만 갈고 나가가지고 깔끔하게 갔다 대가리 깐거 복귀 다 잘했을 겁니다.
자, 승부전 맞았기 때문에 3kg 감량까지 생겼고요. 1400에서 1800으로 늘기는 했지만 앞장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7번 마 발베니. 자, 이번 경주 쌍승시까지 머리를 노리는 대가리가 7번 마 발베니다. 자, 여기 후차권이 안쪽에 1번 케미블루, 2번 소울리 마데스틱. 자, 얘네 둘 중에 하나 들어오면 틀리는 겁니다. 자, 1번, 2번 완전히 날려버리고. 자, 그렇다면 8마리 출주지만 6마리 갖고 우리가 게임하는데 요거 못 맞히면 나가 죽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나머지 3, 4, 5, 6, 7, 8 6마리 싸움인데, 자, 대가리 7번 마 발베니 넣고 다섯 구멍이죠.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주력 한 방이 그래도 그 와중에 짭짤한 배당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3번 마 빅트리플. 요놈이 최저 배당 갈것 같은데요. 자, 이 3번 마 빅트리플도 좋습니다. 직전 경주에 경주가 좀 꼬였죠. 외곽 빼내갖고 돌면서. 1800, 경주거리 적응 다 됐고, 세번 뛰었죠. 1800. 자, 요놈이 아마 최저배당 갈것 같은데, 3번 마 빅트리플 말고, 다른 놈 하나 숨어 있는 놈한 방. 자, 7번 마 발베니를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 짭짤한 준배당에다가 딱, 흥구라 때려 먹는, 자, 8경주,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찍어 먹기 승부. 자, 8경주, 짭짤한 배당이 올 겁니다. 자, 8경주, 자,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 예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먼저 부산 2경주 오늘 메인 승부라 그랬죠? 2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기복 마필들,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접전인데, 자, 그래서 배당이 좀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14번 마, 청마 황후. 안쪽에 물론 선행 갈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만은, 자,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도 잘 해놓은 것 같고, 뭐,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긴 하지만, 자, 조철의 눈깔에는 요놈이 제일 센 놈으로 보인다. 14번 마, 청마황후, 대가리로 놓고, 제가 사전 인기도 가만히 통밥을 굴려보니까, 조철이 노리는 요놈 주력 한 방에 한 10배, 바람이 불어도 한 8배, 10배. 자, 찍어 먹기 좋은 배당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던 6번 힐모어를 대가리로 놓고 완창 9,800짜리 메인 한 방으로 상한가 한방 지져 먹었죠. 자, 이번 경주 14번 마 청마황후를 놓고 아마 그 정도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우리가 한방 노리는 놈들. 4번 마, 일단 4번 마 청어리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직전 경주 1300을 뛰니까 직선에서 풀빵이 돼버렸는데, 자, 요놈은 여기서 걸음이 좀 뽀롱이 난 놈입니다. 4월 11일 경주에. 추입으로 5착으로 올라왔는데, 걸음이 분명히 노릴만 했다. 조철이 W를 표시를 했던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 잡바위가 한번 되면서 배당이 쭉 올라갔습니다. 박종호 기수 4kg 감량까지. 거기에 5번 마 닥터 텍사스
선행이죠, 선행. 직종 경주는 선행 경합을 하면서, 이 쿨가이하고 경합을 하면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안쪽으로 딱 들어왔어요. 5번 마 닥터 텍사스. 6번 마 A1 플러스도.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뭐 흔들어대는 요하니스 기수로 바꿔놓긴 했지만 차라리 이런 마필들은 좀 서두르는 게 낫다. 강영권 마방에서 요하니스로 바꿔놨는데, 자, 2조 마필에 요하니스가 타면서 짭짤한 배당 낼 때가 많죠.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는데 초반에 조금 서두르면 2-3반매 갖다 앞선에 붙여놓으면 6번 마 A1 플러스 분명히 가능한 그런 편성이고요. 자, 9번 마 할리우드 퀸이 요것도 또 숨어있는 놈입니다. 이 마필은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좀 이름을 줘야죠. 직전 경주 선행 경합하다가 지가 그냥 자폭을 했어요. 자폭. 전개를 좀 무리하게 했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 차분한 말머리를 하는 이호식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2전편에서 9번 마 할리우드 퀸, 거기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이지만 10번 마 판타스틱 리더.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박재희 기수가 호흡을 맞추면서 3착인데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10번 마 판타스틱 러너. 주행 자세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꾸역꾸역 힘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외에 바로 옆에 13번 마 스카이모어라는 마필도 직전 경기에 시종일관 외곽을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다실바. 자, 조금 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그렇게 무리한 전개는 안 할 것이다. 자, 이번 경주 직전까지만 해도 인기 7위였는데 직전에 3착을 버티면서 배당을 다 빼먹었습니다. 14번 마 청마황후. 아마 서성훈 기수가 출발이 좋아갖고 단독 선행으로 내빼지 않으면 차분하게 외곽 선입으로 따라가도 14번 청마황후. 자, 이번 부산 2경주 메인승부 우리 부산경마의 첫 번째 상한가를 때려줄 14번 청마황후 놓고 한 10배짜리 한방 야무지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부산 두 번째 승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자, 요번 부산 4경주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단통승부 메이드 강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오리지널 단통으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6권 띨띨한 놈들 디리디리한 놈들이 만난 그런 편성인데, 일단 대가리는 2번마 원더풀 재즈노코 단통입니다. 뭐 후차권에서 제가 두놈 땡땡 단통이라 그랬는데요. 자, 2번마 이 원더풀 재즈 이호식 기수 직전 경제 상대가 좀 셌습니다. 닥터 파피아노 쿨가이. 자, 이거 2번마 원더풀 재즈는 그냥 왔다. 뭐 직전 경주 닥터 파피언하고 쿨가이는 센 놈들이었죠. 2번마 원더풀 재즈. 자, 안쪽에 발빠른 마필 1번마 인투마린이 선행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입니다. 2번마 원더풀 재즈 놓고 단통인데요. 1번 인투마린, 3번 최강번쩍, 5번 어게인 헬렌, 어게인 헬렌, 7번 루시의 기적, 8번 캐라비안 데이, 그 다음에 외곽에 10번 마 아름다운 감동까지. 6마리 꼬랑지인데요. 싹 꺾고 오랜만에 조철 스타일 두놈 땡땡 단통으로 갔다가 한방 때려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마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단통 승부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출발하면서 삐끗할 수도 있고 샤행할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경주가 열리면 이번 4경주는 3박 4일 뛰어도 조철의 단통으로 한방 끝나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부산 4경주 오리지널 단통으로 시원하게 깔끔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8번마 최강 손살이죠. 8번마 최강 손살 직전 경주에 한번 엿을 먹였고 그 나머지 경주는 다 대가리입니다. 자 요번에 경주거리가 조금 늘었고 55km 부담중량도 저 조금 늘었지만 자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자 6경주 8번마 최강 손살 뭐 안쪽에 1번 퀸 오브 더 월드 2번 센텀 번개 4번 퀸 오브 캡틴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좀 부탁부탁 하겠지만은 8번마 최강 손살 자 갈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 얘는 직전 경주에도 외곽 돌면서도 선입으로도 대가리 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선행 선입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마 최강 손살 뭐 3살짜리 순말인데 55kg 아무것도 아니죠. 자 8번 최강 손살을 대가리 놓고 자 이거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예측권 20장 또 찍어먹기 한방인데 뭐 안쪽에 있는 1번마 퀸 오브 더 월드가 선행 찬스 만났죠. 추입으로 꾸역꾸역 올라올 6번마 로열 티켓 직전 경주도 조인건 기수하고 끈끈하게 추입력 보여줬고 직전 경주 외곽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아놓은 최강 손살하고 같이 들어왔죠. 1, 2차 자 우리가 8번 10번 한구라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11번 나이스 원더 직전 경제 최강 선사라고 같이 뛰었던 그런 굼이 상대가 좀 셌어요. 미라클 드리밍 거기에 원더풀 피스 이어서 4착인데 야 유광희 기수가 오랜만에 최저배당 팔리고는 부러졌는데 자 요거 유광희 기수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민장기 조교사가 자 11번만 나이스 원 거기에 외곽에 14번 원더풀 피스도 직전 경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번 경주 외곽에서 선입으로 갈아엎고 붙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 조철이 언급하지 않은 마필들은 다 꺾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6경주 8번마 최강 손살입니다. 8번마 최강 손살 놓고 찍어먹기 완짱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부산 6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2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쳤는데요. 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6월 12일 토요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 2458 과천 2458 부산 246 메인 승부는 과천이 4경주 5경주고요 부산이 2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10일 토요 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